여러분, 오늘 저는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이제 오빠랑 같이 식단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를 하기로 해가지고 어제 밤부터, 화요일 밤부터 같이 홈트를 했는데요. 그래서 점심을 좀 퓨어하게 만들어 먹으려고 야채를 이렇게 손질을 다 해놨어요. 보이시죠? 짜란. 여기서 야채를 씻을 때는 부엌에 나오는 물을 바로 쓰면 배앓이를 많이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생으로 먹는 야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식수로 씻고 있습니다. 자, 빵이 하나가 구워져서 이것도 마저 구워올게요. 여러분, 빵을 구워왔습니다. 너무 뜨겁다. 너무 많이 구웠나? 하나 안 구워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는 더 굳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난 영상에서 사온 스모크햄인데 이거를 구울 거예요. 오빠가 해동시켜서 열심히 썰어놔가지고 이제 저희가 샌드위치용 햄으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오빠의 노력에 박수를 드립니다. 서브웨이를 먹은 경험을 떠올려서 많이 나머지는 잘 먹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넣으러 갈게요. 그래도 이곳에서 에어프라이기를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죠? 애쉬 무슨 생각합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제가 애쉬 이발해준 거 다들 아시죠? 애쉬 너무 예쁩니다. 몸집이 작아 보이지만 아주 크답니다. 올라올 생각을 하는 건가? 여러분, 저희는 이 다 먹은 생수통에 코코넛 워터를 받아서 먹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 이거는 절대 코코넛 워터의 브랜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물통만 쓴 건데 코코넛 워터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여기서 이렇게 코코넛 한 몇 개씩 막 열어가지고 이런 물을 받아오는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초록색 코코넛은 요리할 때 많이 쓰고 노란색 코코넛을 음료로 여기서 많이 쓴대요. 그리고 코코넛 중에서도 조금 이제 다 익어갈 때쯤, 익어서 조금 진하기 전인가? 그때 아마 이게 조금 탄산기가 생긴다고 하나요? 근데 그때가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초반 거 익었을 때는 조금 울렁거리는 맛인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그게 조금 더 진하고 살짝 이제 가려고 할 때라고 할까요? 그런 탄산기가 있을 때 좀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워터를 잘 마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햄이 다 구워졌나봐요. 햄 구워진 냄새가 난다. 짠, 잘 구워졌죠? 아마도. 그러면 샌드위치 만들기를 시작할 건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트트 소스인데요. 이게 아마 어느 나라더라? 인도네시아인가? 그 나라 분이 여기에서 블루펍이라는 가게를 하시는데 살사 소스를 만들어서 파신대요. 그래서 오빠가 주문해서 사온 겁니다. 이게 이 병에 한국 돈 15,000원인가? 그래요. 초점이 안 맞나? 어쨌건 비싼데 되게 맛있어요. 핸드메이드. 자, 그럼 이제 샌드위치 만들기를 시작해봅니다. 일단 구운 빵이 먼저 해볼까요?
소스를 먼저 바르는 건가? 아닌가? 아니다, 소스를 먼저 바르면은 눌러지니까 그치. 야채를 먼저 먹고 싶은 만큼 넣습니다. 서브웨이 가면 많이 안 넣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넣어보면 그만큼 넣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샌드위치 안에 조금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나봐요. 손 씻었으니까 좀 더. 이거 왠지 오픈 샌드위치가 될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일부러 양상추는 이렇게 덮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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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잭강 소스를 올려봅니다. 소스는 들고 이게 적쳐지나? 어떻게 여러분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저걸 먹죠? 심지어 한 명 떨어졌어. 이걸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먹고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다른 서브웨이 같지 않나요? 맛있어요. 좀 모양은 좀 그런데 맛있어요. 지금 한번 만들어 먹고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남은 하나도 또 조선해 보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다른 구도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옮겨봤습니다. 좀 더럽지만 다시 해볼게요. 일단 제가 보니까 밖에가 좀 잘 안 떨어지는 걸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여기에 넣어. 아, 이게 너무 두껍다. 너무 쓰고 올린 김에 얘도 여기에 올리고. 오! 아까보다 발전한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여기에 그럼 햄을 먼저 올릴까? 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적양배추 올리고 얇은 애들. 제가 일부러 이것도 되게 길게 썰었거든요. 떨어지지 말라고. 양파가 빌런인데 양파는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두껍게 넣으면 매울 것 같고.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뭐든. 이렇게 하고 소스를 이번 거 되게 이쁜 거 같은데? 되게 성공적이지 않나요? 엄청 예쁘게 된 거 같은데? 접는 게 겁나는데? 아까보다 되게 예쁘다. 짠! 보이시죠? 이게 빵이 구우면 바삭해져서 안 되나 보다. 일단 안전하게 옮겨두고 세팅을 해서 돌아올게요. 코코넛 워터에 샌드위치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기에는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샌드위치 같이 먹는 사람은 찐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